자,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는 개발 사업을 얘기하죠. 개발 금융을 얘기하고 금융을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라고 하는데 이 특징은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할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 사업이 미래 성공해서 돈을 벌 거야.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걸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또는 개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발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런 내용이죠. 자, 보죠. 프로젝트로부터, 프로젝트는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물적 담보다, 물적 담보 또는 신용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물적 담보와 신용 담보 아니다라는 거 해석해 놓고. 두 번째 보죠. 자, PF 금융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으며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물적 담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비소구 금융은 누가 누구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사업주를 시행사라고 하는데 시행사가 돈 빌린 게 아니죠. 돈을 빌린 주체는 누구예요? 프로젝트 회사죠. 그러니까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수 없다.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고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소구는 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를 쓰긴 하지만 원칙은 비소구 금융. 자, 3번에 보니까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미래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도 원리금 상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미래 수익에 이걸로 갚아나가겠다라는 거고. 자,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냐? 아무도 못 건드는 독립된 에스크로 계좌, 위탁 계좌죠. 위탁 계좌로 관리된다. 이때 처음 돈 가져가는 건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은행의 원리금을 갚고 그다음에 공사비 갚고 마지막에 누가 가져간다? 마지막에 사업주가 가져간다. 사업주의 이익은 마지막에 가져간다. 자, 5번에 보니까 자금 지출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 이 시행사는 누구냐면 사업주죠, 사업주. 사업주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나중에 인출되도록 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었을 때, 개발 사업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수 있죠. 모자란 돈을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 자,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건 금융이 부실화가 되면 은행은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있다. 돈을 못 받을 수 있다죠.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수 없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은행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채권 회수 영향을 받는다. 은행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은행은 모자라는 돈을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또는 다른 말로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8번에 보니까 자, 사업주의 파산이, 자,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나 부도가 날수 있죠. 이때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사업주의 파산은 이 개발 사업과 차단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즉,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법적 주체 역할하는 건 프로젝트 회사지, 사업주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렸죠? 프로젝트 회사가 시공사와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회사가 개발의 주체가 된 거지 사업주는 개발 주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걸 사업주가 개발 사업과 차단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돼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위험을 분산시켜서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주는 개발 사업과 끊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PF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사업주가 개발 사업과 분리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자, 9번에 보니까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자산은 갚아야 되는 자산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죠.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수 없다. 이 사업주를 시행사라고도 얘기하고 시행사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죠.
실제로 실제가 있고 실체가 없고 명목상 서류만 인정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이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 입장에서 자 비소구금융이 원칙이고 제한적 소구를 쓸 수가 있긴 한데, 자 비소구가 원칙이고 제한적 소구 방식이므로 자 채무에 빚에 따른 상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사업주는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상환 의무가 제한됐다는 건 없다는 이라는 얘기예요. 하지 못하는 상환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소금은 사업주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의 사업주는 부의금융에 의해서, 이 부는 장부죠, 장부. 장부 외적인 금융에 의해서, 자 그러면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죠. 부채 표시가 남지 않는다. 그럼 사업주는 돈을 더 빌리는데 그 능력이 뭐 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질 수 있다. 돈 빌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자 비소금융과 그 다음에 부의 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비소구금융과 부의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다. 자, 부의금융의 뜻은 누구 장부에? 사업주 장부 외적인 금융이니까 사업주 장부에 부채기록이 없다는 얘기고, 비소구금융은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테마 36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보죠, 리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개가 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자, 실체형은 자기관리고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상회사죠. 그럼 투자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서?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서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 회사는?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으니까 직원이 있고 자산관리회사도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실체형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기관리죠. 자, 실체가 있다는 건 직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런 말 쓸 수 있겠네요. 자, 설립자본금 533, 최저자본금 755.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제한이 있겠죠. 두 가지 대표적으로. 주주 1인 소유 한도가 몇 프로를 넘어설 수 없다? 50%, 반절 넘어설 수 없다. 상장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2년 이내에 30% 이상. 근데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도 있죠. 이게 누구예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죠. 나라에서 권장하면서 혜택을 줬죠. 너는 기업 구조조정은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상장 의무, 일반 청약, 주주 1인 소유 한도 이런 걸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건 이거였어요. 자산 구성이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70% 이상이고 부동산 등 나오면 80% 이상. 자, 작년에 나왔던 건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부동산 석사 이상으로서 3년, 5년, 3년 기억해놔야죠. 보죠. 자, 자기관리의 설립자본금이라고 나왔으니까 533에 5억 원 이상. 자, 인가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줄 테니, 시간을 줄 테니, 자, 여기에 위탁과 기업 구조 조정에, 자, 자본금은, 이때 시간을 줄 때 만들어지는 자본금은 최저 자본금이에요. 755니까 50억 원 이상. 자, 3번에 보니까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보니까 여기에 일반 청약이라고 나왔네. 일반 청약.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좀 팔아라 라는 거죠. 좋은 거 니들만 갖지 말고 일반인에게도 팔아라. 상장에서 판다는 거예요. 상장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 것이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일반 청약의 조건이죠. 자, 여기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건, 자, 주식 제한이 맞다. 야,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돼라는 게 나왔으면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앞에죠.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맞죠?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일반 조건인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누구는 제외시켜주겠다? 기업 구조조정은 제외시켜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누구는 안 된다. 기업 구조조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주식에 대한 제한이 나오면. 자, 4번에 보니까 주주 1인 나왔어요. 주주 1인. 주주 1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주주 1인의 소유 한도는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주 1인 나오면 50%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건 두 번째. 이걸 봐야 되겠죠.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 나와도 맞고 자기관리 위탁관리 나와도 맞는데 누구는 안 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안 된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현물출자가 나왔네요. 즉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현물출자가 부동산 등으로 바꿔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저자본금을 70억, 50억, 50억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설립할 때는 현물출자가 안 된다. 자, 6번에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다라고 나오니까 자,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맞죠? 자, 7번에 보니까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얘들이 직접 하지 않죠.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 얘를 잘 봐야죠. 여기에 투자자문회사 나오면 안 돼요.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해서 얘들이 운영한다. 얘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형이죠. 자본금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직원도 두고서 운영해야 되니까 얼마? 70억 이상이어야 된다. 자, 8번에 보니까 위탁관리는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 명목상 회사니까.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니까 직원이나 지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9번에 보니까 자, 직원이 지켜야 될 보니까 직원이 준수해야 될 이라고 나왔어요. 자,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재정에서 준수해야 되는 건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실체형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와 누구? 자산관리회사 이 두 개만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10번에 보니까 자, 자기관리는 상법상 원래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되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뭘 따른다? 상법을 따라야죠. 상법상 실체회사로 실체회사는 자기관리 리츠죠. 자, 자산운용 전문력을 두고 전문인력을 둘 수가 있다. 이때 전문인력 둘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해서 수익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을 배분하는 거죠. 배분하는 걸 배당한다라고 하죠. 해당 연도의 수익 몇 프로를 배당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 줘야 돼. 대부분이면 얼마?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을 주주에게 해당 연도 수익의 90% 이상 대부분은 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관리는 실체형이고 직접 운영하고 전문력 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는 조건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여기에 공인회계사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의 운영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부동산 석사로서 3년 그 다음에 5년, 3년 이렇게 나와야죠. 종사한 사람은 어디에? 자기관리에 얘가 직원을 두고서 얘가 직접 운영하는 실체형 회사니까 자기관리에 전문인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자기관리가 전문인력 둘 수 있다. 자, 12번에 보니까 최저자본준비금이 끝난 후에 총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라고 나왔어요. 총자산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만 나왔죠. 부동산만 나오니까 몇 프로? 70% 이상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렇게 연결돼야죠. 부동산 나오면 70%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 나오면 80%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3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의 얼마를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며 그래서 대부분 다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고
자, 위탁관리만, 얘가 중요하죠. 위탁관리만 해당 연도 이익을 뭐해서?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다.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 초과 배당은 내가 한 해에 100억을 벌었는데 야 좀 빚을 내가지고 150억을 주주에게 돌려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다.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다라는 건. 근데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할 수가 많이 있을 건데 얘가 빚내가지고 주주에게 빚잔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자체는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할 필요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건 초과 배당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위탁관리밖에 없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놓고. 자, 주식회사니까 대부분을 돌려줘야 되고 위탁관리는 초과 배당할 수가 있다. 위탁관리만 초과 배당 가능한 거예요. 자, 14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디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냐라고 할 때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금융위원회.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계 처리 기준도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금융위원회가 한 번 또 나왔던 게 언제 나왔냐면 LTV와 DTI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금융위원회였죠. LTV, DTI 기준 정하는 것도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금융위원회. 이렇게. 자, 여기까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테마 37에 이제 개발관리론 보죠. 개발관리론. 자, 토지의 이용 봤을 때 도심의 집가가 상승해서 도심이 비싸졌대요. 그럼 주택가격도 비싸졌을 거예요. 그래서 싼 주택을 찾으러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직주 분리 현상이 심화돼요. 그러면 자녀 가는 곳이 주거지가 외곽에 가 있을 거니까 자 통근거리가 뭐 한다? 길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서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거죠. 직장은 주로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과 주상이 분리되니까 이걸 용도별 분화라고 한다. 우리가 무슨 분리에서 주거 분리 하나 배웠죠? 주거 분리는 무슨 별 분화? 소득별 분화. 소득.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리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직주 분리는 용도별 분화를 얘기하고 자 결과 도심이 공동화, 비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도심에서의 주야간의 인구차가 커진다. 맞아요. 주간에는 사람이 많다가 밤 되니까 자러 다 빠져나가니까 텅 비어지는 거죠. 주야간에 도심의 인구차가 커지는 것을 도심 공동화 현상. 자 그리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3번에 보니까 도심의 집가구 현상은 자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겠죠.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이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토지의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3대 생산 요소 나오면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얘기했죠. 얘와 얘를 여기에 많이 결합시키면 그러면 토지에 노동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건물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집약적 이용. 그래서 토지에 노동자본의 결합 비율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3대 생산 요소를 얘기한 건 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아, 그래. 고전학파죠. 토지를 구분했던 건 토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고전학파, 리카도의 얘기예요. 신고전학파는 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산 요소는 두 개면 돼. 뭐와 뭐? 노동과 자본이면 돼. 토지는 없죠. 어디에 포함시킨 거예요? 야, 자본에 집어넣은 거니까 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본과 토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자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이거죠. 통근거리가 길어진다는 게 외곽으로 자라가는 곳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 중요하죠.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 있을 때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출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
도심의 교통체증 심화되는 건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이 하나 기억해놓고 나머지는 뭐 다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장 중요한 건 외곽으로, 우리 시험 문제 세 번 나왔는데 다 모두 답이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도시 중심부 쪽으로 스프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우리나라는 이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뭐를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얘기했던 거죠. 도시 주변에 녹색으로 개발하지 마라. 녹색 그대로 보존해놔라 라는 얘기죠. 자, 6번에 직가 구배현상이라고 나왔네요. 직가가 구배,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가가 기울어진 현상.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작아지겠죠. 직가가 작아지는데 직가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직가와 외곽이 있을 때 직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점차 어때진다?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서 도심에서 똑같은 거리, 외곽에서 똑같은 거리를 나갈 때 도심에서는 여만큼 떨어지는데 외곽은 여만큼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도 낮아지고 기울기도 작아지고 직가 하락폭도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가 하락폭, 직가 하락률, 이걸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도 해요. 기울기가 어떤다? 작아지는 현상이다.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가 구배현상. 자, 도심 건물이 재건축됨에 따라서, 그럼 도시 환경이 좋아졌겠네요. 그럼 외곽에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돈 많은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도심이 젊어지면서 활기를 띠겠네요. 자,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전환된대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도시가 활기를 띠는 거죠. 이걸 도시 회춘화, 이걸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자, 입지잉여는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소득을 입지잉여라 그래요. 입지가 좋아서. 자, 입지가 양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얘기하는데, 자, 주체, 토지용의 주체에 따라서 이 잉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대학교 앞에 입지잉여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카페 차리면 많이 버는데 고급 수제 양복점 차리면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자, 토지용 주체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테마 38에 부동산 개발과 개발 위험 보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건 개발하는 7단계가 있죠. 7단계 외워야 되는 것이 예타, 부타. 예비적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발할 때 위험이 따를 수 있죠. 개발할 때 위험은 뭐가 붙는다? 법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개발할 때는 법시비가 붙는다. 자, 투자할 때는 위험이 다섯 종류가 있었어요. 금사유법인 이렇게 있었고, 사업상 위험은 임대사업에서 돈 벌려고 했는데 수익성이 악화되는 걸 사업상 위험, 세 가지 시운위 이렇게 있었다. 자, 개발할 때는 법시비가 붙는다. 자, 보죠. 자, 일반적인 개발 단계는 아이디어 사업 구상하고 예타, 예비적 타당성, 부지 확보 타당성, 예타, 부타, 그리고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되겠죠. 마케팅은 초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꼭 완공한 다음에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분양사무소에서 우리가 입주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고, 자, 타당성이라는 건, 자, 개발하는 게 옳으냐, 돈 벌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다른 말로 수익성을 분석한다,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타당성이죠. 그럼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고 여기는 예비적 타당성이죠. 그럼 어떻게 수익성을? 계략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략적,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보죠. 개발 단계죠.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검토한대요. 수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성, 수익성을 분석하는 단계. 자, 경제성, 수익성을 분석하니까 타당성인데 계략적으로 나왔으니까 예비적, 타당성 이렇게 나와야죠. 예비적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계략적, 예비적. 자, 3번에 보니까 자,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대요. 그럼 공법적인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공법과 법과 관련됐으니까 이건 법률 위험을 소홀히 한 거다. 법률 위험. 자,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법률 위험. 자, 4번에 보니까 시장 위험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시장은 법시비니까 두 번째 시장 위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시장이죠. 그래서 봤더니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누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어서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됐대요. 자, 계획했던 가격.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싸게 팔아서 돈을 못 벌게 되었다. 이걸 시장 위험. 시장이라는 단서가 많이 있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시공사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데요. 이때 가격은 최대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10억 정도면 건물 만들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이 발생해서 야 공사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을 테니 내가 12억까지 보장해 줄게.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단 12억을 넘어서면 나 돈 못 대줘.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해서 공사비, 건축비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걸 이걸 막기 위해서 맺는 게 뭐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이때 가격이 공사비니까 이 비가 뭐예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법시비의 비용 위험이에요. 공사비, 건축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비. 자, 그래서 이건 비용 위험을 줄이는 거다. 비용 나오면 이건 비용 위험. 특히 비용 위험은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면 비용 위험이 커질 수 있겠네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경비. 이건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못 벌게 되었다. 이건 비용 위험이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개발 위험 관련됐을 때,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 사업하겠다.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규제, 뭐예요? 공법이죠. 이건 다 법률 위험이라고 해야죠. 자, 7번에 개발업이란 개발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자, 개발은 시행을 얘기하는 거다. 시행. 즉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를 하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이걸 개발 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직접 벽돌 쌓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건물을 개발해서 공급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이걸 개발업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시공을 담당하는 뭐 한다? 제외된다. 시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 앞에 중간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건물 지어서라는 얘기예요. 자, 8번에 보죠. 환지 방식. 되돌려주는 거죠. 어떤 사업할 때 주로 환지를 쓰냐면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미개발 토지를 최초로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택지로 바꾼다. 도시로 개발했대요. 그럼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요? 땅값 올라가죠. 개발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개발 이익이라고 하죠. 이때 개발 이익은 대부분 정부가 가져가요? 원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요? 원토지 소유자가 가져간다 그랬죠. 개발해서 이걸 돌려준 다음에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지 사업 방식은 정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보죠. 개발 전에 자,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 전에 면적 등급 지목 등을 고려해서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 또는 분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매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재매각 매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가격은 똑같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똑같아요? 줄어들어요? 면적이 줄어들겠죠. 감보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면적이 줄어든 걸 돌려줬어요. 그럼 남는 땅이 있겠네. 남는 땅을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죠. 채비지,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채비지와
공공용지가 있죠.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라는 얘기죠. 자, 환지가 이렇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환지 사업 방식은 농지를, 자, 미개발 토지죠. 택지로,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개발 토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택지로, 도시로 개발한 후, 그러니까 이건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에요? 신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개발을 최초로 도시로 바꿨으니까, 신개발. 자, 보류지는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 땅을, 환지되지 않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채비지와 공공용지. 이 두 개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배분한다, 재분배한다, 배분한다. 자, 10번도 보니까 환지개발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사업후개발 토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뭐다? 채비지 얘기하는 거죠.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한다, 분배한다, 재분배한다. 매각 나오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우리 최근에 나온 건 그래서 결국 환지 사업 방식은 돌려줬는데 돌려준 다음에 땅값이 막 올라가더라. 이 땅값이 올라가는 개발 이익을 정부가 뺏어가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어렵다는 말은 개발 이익은 대부분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간다. 자,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보죠. 자, 환지 사업 방식은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땅을 사는 게 아니니까.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하나의 대도시를 만드니까. 그래서 범위가 넓고 속도가 느리고. 자, 그다음에 얘들은 원 토지 소유자가 재정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재정착이 쉽죠. 돌려받았으니까 다시 정착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했을 때 행정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연이 나왔대요. 행정 변화는 법률에 대한 얘기죠. 법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어서 위험이 발생했다라면 이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법률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근데 비용 위험은 어떨까요? 비용 위험. 이 비용 위험은 개발할 때 법 시비에서 비용 위험은 건축비죠. 건축비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얘는 관리할 수 있다 없다? 관리할 수 있어요. 얘는 관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인데, 즉 법률과 관련된 행정 변화에 따른 건 관리할 수 없다. 보너스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자, 12번에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재건축 사업 시, 자,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라고 나왔어요. 재건축. 그럼 우리 재건축 잠깐 본다라면, 원래 정비사업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정비사업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뭐를이라고 나와야 돼. 뭘. 즉 단독과 다세대 나오면 주거환경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도시 상공업지역 도시 나오면 재개발,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나오면 재건축, 이렇게 세 개 구분해야죠. 자, 원래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30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노후되어가지고 얘를 무너뜨리고 다시 또 새로 이렇게 지었다고 해보죠. 그럼 재건축한 거죠. 그랬더니 총 50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30세대는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원이 되는 거고, 자, 2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팔아서 나온 돈이 있으면 이걸로 공사비 충당하고 남으면 조합원들이 가져가죠. 모자라면 이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내서 이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분양분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 조합원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담금이 없어지니까. 보통 많이 남아요. 얘들이 가져가겠죠. 이때 얘들의 초과이익이 너무 많은 건 정부가 대부분 뺏어가겠다라는 거죠. 재건축했을 때 초과이익을 뺏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이죠. 개발이익 뺏어가는 건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뺏어가는 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재건축 부담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발 부담금이 먼저예요, 나중에요? 먼저. 재건축 부담금이 나중에.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하락했대요. 그러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버는 돈이 적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모자란 건 조합원이 내야 돼. 그러니까 조합원의 부정적이다. 자, 기부 체납이 증가되었대요. 자, 정부가, 야, 재건축 허가해 줄 거니까 땅 좀 나라에 무상으로 기부해 줘라 라는 얘기죠. 그럼 조합원의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부정적. 이렇게 나와야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다 알 거고. 그래서 재건축했을 때 우리가 조금 해석해야 될 것이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야, 공사비 충당 못 할 수 있어서 조합원이 돈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부채납은 나라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조합원에게 손해가 나타날 거다. 자, 13번에 보니까 열악하고라고 나왔네. 열악하고. 이거 탁 나오면 뭐다? 재개발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 이 재개발은 뭐를?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죠. 자, 개발을 하는데 다시 한대, 다시. 원래 개발된 토지를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가 개발됐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노후 열악해져서 도시 기능을 못하니까 다시 개발하겠다는 거죠. 다시 개발하는 거니까 뭐를?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도시 재개발. 그래서 상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도시 나오면 이건 재개발이다. 자, 학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복이죠, 수복. 자, 이 수복은 뭐만? 요인만, 원인만 제거하는 거죠. 원인만 제거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 자, 얘가 우리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 감정평가에 나왔던 건 얘가 나왔어요. 개량. 개량은 기존 시설에다가 뭐 한다? 뭐 한다? 확장, 개선, 첨가. 공법에서 많이 안 써, 이런 말? 아, 그럼 나 공부할 때 많이 썼는데. 개량한다는 게 확장, 개선, 첨가와 같은 말이다. 박희영 교수님 많이 할 건데, 이런 얘기를. 그래요. 그냥 해. 네. 그렇다. 자, 기존 시설에다가 확장, 개선, 첨가하는 걸 개량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이게 이제, 이건 올해, 작년 감정평가서에 개량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수복이죠. 수복. 수복을 외워놔야 돼요. 하나만 외우겠다 그러면 무조건 수복을 외워야 돼요. 보전은 사전적으로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개발하는 걸 보전, 재개발. 이렇게 얘기한다. 14번에 보니까, 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한다라고 나왔죠. 이건 뭐다? 수복 재개발. 수복 하나 기억해 놓고. 자, 39번 보죠. 개발 타당성 분석. 다섯 단계가 있죠. 개발이 타당한지를 이제 면밀히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다섯 단계가 지시성 타자죠. 타자. 지시성 타자. 지역경제,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타당성, 투자분석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성분석이에요. 시장성. 시장성이 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판매가 잘 될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성의 뜻은 판매될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 예측하는 걸 시장성분석이라 한다. 자, 보죠. 첫 번째,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 중 지역경제분석, 지역의 경제 요인을 모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의 경제를 결정하는 게 한 가지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모두 분석하니까 얘를 전체적이다, 또는 거시적이다, 또는 총량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더라. 자, 이럴 때 지역 경제 분석만 전체적, 거시적, 총량적 분석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들 한번 보니까 거시적이란 말도 나왔고, 정책환경 지역의 특성 나왔고, 지역의 인구, 소득, 고용, 행정, 복지 등을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을 다 분석하는 거, 지역경제분석. 자, 두 번째 시장 분석 보죠. 시장. 시장 분석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수요 공급이죠. 뭘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이때 가장 우리 개발관리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세수하고 뭐한다? 공찬다. 자, 수요자를 뭐하고? 세분화. 공급상품을 뭐한다? 차별화. 이때 차별화라는 건, 야, 우리 공급상품, 개발 부동산이 차별성이 있고 좋고 고급스럽고 뛰어나다는 것을 소비자의 지각에 인식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위치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차별화, 포지셔닝. 자, 보니까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데 여기에 수요가 있고 여기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때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공급 상품은 뭐 한다? 차별화하고 수요자는 뭐 한다? 세분화한다. 수요자는 세분화. 세수, 공차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에 보니까 예비적 타당성. 타당성 분석하는데 예비적이 나오면 언제나 뭘 한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비적 맞고, 여기에 수익성을 검토한다 나왔으니까 타당성. 예비적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타당성은 수익성 검토, 수익성 분석. 법경기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4번 보죠.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수요는 세수죠. 세분화할 거고 공급 상품 뭐 한다? 차별화할 거다. 세수, 공차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시장성 분석. 가장 중요한 단어죠. 판매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야, 개발 부동산이 잘 팔릴 거냐를 미래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 상황에서 매매될,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 이걸 시장성 분석이라 한다. 매매될, 임대될,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그러면 이제 미래 잘 팔릴 것이냐를 예측할 때 어떻게 한다?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해서, 야, 과거의 추세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 미래에도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하는 것이 뭐다? 흡수율 분석. 이 흡수율은 부동산의 소비자가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소비율, 임대율, 분양률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소비율, 임대율, 분양률. 자, 그래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공급된이에요. 공급된, 과거에 공급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이라고 나왔네요. 소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소비되는 비율을 뭐라고?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죠. 흡수율을, 흡수율을. 그러니까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죠.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하지만 목적은 뭐에 있다? 미래 예측에 있다. 미래 시장성 예측에 있다. 자, 조사하는 거지만, 자, 공급된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지만 결국 얘는 미래 시장성,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결국 그래서, 자, 시장성 분석에서 일어나는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다? 미래 추세 예측에 있다. 미래 추세 예측에 있다. 자, 8번 보니까, 자, 민감도 분석은, 자,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 분석에서, 자, 지시성 타자의 타예요. 자, 여기서 법경기를 따져보겠죠. 법률, 경제, 기술적 타당성을 따져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 경제적 타당성. 그래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결과는 수익이에요. 자, 그럼 예를 따져볼 건데, 야,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요소, 요인 또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도 따져보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걸 민감하게 작용하느냐, 민감도를 따져보는 거였어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민감도 분석. 그래서 투입 요소 변화, 투입 변수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죠. 타당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인은 민감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떤가, 이걸 찾아내서 이것도 관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에 보니까
자,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 투입 변수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입 변수에 따라, 투입 요소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수익성을, 이 수익성이 결과죠. 이 결과를 예측한다, 영향을 분석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민감도 분석. 자,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예측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민감도 분석이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민감도냐 흡수율이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죠. 뭐 워낙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계속 나왔던 거 한번 보죠. 민감도 분석은 보니까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 분석, 지시성 타자의 타당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니까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 결과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한다. 이렇게 나온 거고,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한다. 자, 10번에 민감도, 여기 도자 하나 집어넣죠. 민감도. 자, 민감도 분석은 이라고 나왔을 때, 재무적, 재무적은 뭐예요? 돈과 관련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 사용했던 주요 변수 투입 값에 따라서, 즉, 투입 변수에 따라서, 변수 투입에 따라서, 투입 변수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수익성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한다, 예측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공통점은 다 뭐예요? 원인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 한다. 자, 11번에 보니까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해도 사업안은 채택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100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년가가 100억이 얻어질 수 있는 사업이지만 투자금이 300억이 필요해. 근데 내가 투자금이 50억밖에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년가가 많이 나왔다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쉬었다가 보죠.